함께 방송 콘텐츠 견임 교수로 있고 주 스타일베이스의 이장원 공학 박사입니다. 오늘은 그 슈퍼스타 N LED파 3610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RGBW 4-in-1이죠. 4-in-1 LED 하나에 4-in-1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출력을 한번 봤습니다. 2m에서 12,800 룩스가 나오고요. 4m에는 3,450 룩스, 6m에는 1,650 룩스, 8m에는 960 룩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레드가 12개, 그린이 12개, 블루가 12개, 화이트가 1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드라이버 커런트는 700mA를 흘렸습니다. 700mA요. 그 다음에 입력은 100에서 240V고요. 파워는 280W입니다. 그리고 4 디스플레이로 뒤에 딥 스위치로 가는 게 아니라 HD로 조정하게 되었고요. 컨트롤 프로토콜 제어식으로 하죠. DMX512. DMX512는 디지털 멀티플렉스의 약자죠. 그래서 DMX. 그 다음에 채널 모드는 4채널입니다. 4채널. 4채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빔 앵글은 25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E가 받았고요. IP20. 그래서 실내용입니다. 실내용. 그 다음 스타트는 마이너스 40도에서 45도. 오퍼레이션은 마이너스 40도에서 45도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을 많이 식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4채널로 되어 있는데 채널1은 레드고요. 채널2는 그린입니다. 채널3는 블루고요. 채널4는 화이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레드입니다. 레드입니다. 네, 레드. 그렇죠? 그다음 요거는 그린입니다. 그린. 요거는 블루입니다. 블루. 요거는 화이트입니다. 그죠? 화이트. 다 섞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화이트가 나옵니다. 굉장히 차죠? 굉장히 차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하고 싶은 게, 자, 블루, 레드 값인데요. 블루 값을 이렇게 섞어 볼게요. 이게 색깔이 뭘까요? 이렇게요. 색깔이, 그죠? 색깔이 지금 변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올렸습니다. 또 하나를 올려볼까요? 이거는, 자, 이거 화이트가 되죠? 계속. 화이트가 바뀝니다. 그죠? 블루 값을 조정하면 화이트의 색온도가 바뀌죠. 이렇게요. 그죠? 바뀌죠? 그 다음, 요렇게 내려볼까요? 그죠? 컬러가 레드 값을 빼니까 어떻게 돼요? 블루가 나오는데 이렇게 올리면. 그죠? 색깔이 바뀌죠. 그 다음에, 블루하고 레드하고 해볼게요. 핑크가 나왔죠? 그죠? 핑크. 그럼 줄여볼까요? 핑크. 그죠? 다른 컬러들이 계속, 뭐, 석양빛이 나오죠, 이렇게요? 그죠? 그럼 다시 이렇게 올리고, 거꾸로. 레드를 빼보겠습니다. 레드. 그죠? 색깔이 틀리죠, 이렇게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컬러를 RGB 가지고 색상을 만들어서 할 수가 있죠? 그죠? 삼원색을 가지고 이렇게 노을도 만들 수 있고, 노란빛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틀려줄 수 있죠? 이렇게. 핑크도 만들 수 있죠. 핑크 색깔처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을 많이 RGB 가지고 여러 가지의 컬러를